이수의 다이브로그 45, 46, 47로그 이번 편은 제주도입니다. 한계창의 의미가 뭐예요? 계창이 뭐냐면 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자어로 한계창이라고 합니다. 개울가에 들어간 부분.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데는 큰 한계창이라고 그러고 작은 데는 작은 한계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설명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다이브. 시야를 일단 기대하면 한라산 산에 쌓았던 물들이 바다가 다 유입이 되잖아요. 국제물자수 확률도 되게 높고. 첫 번째 포인트. 서귀포에서 바라보면 왼편에 보이는 섬, 섭섬의 작은 한계창입니다. 역시나 전날의 태풍으로 시야는 딱 3m? 다행히도 코앞의 시야는 랜턴이 살려주네요. 세 줄 얼개비늘. 이 물고기의 이름은 청황문절이라고 합니다. 방금 똥 싼 거 보셨어요? 수지 맨드라미 산호. 청줄돔. 오늘은 9월 4일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지나간 다음 날입니다. 바다를 다 뒤집어 놓으셨네요. 붉은 부채 뿔산호. 저쪽에 물고기떼가 보이네요. 반짝반짝이는 걸로 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홉 동가리가 보이네요. 그 곁에 청줄 청소 놀래기가 따라다니면서 청소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노란 줄무늬를 뽐내는 새동가리 돔입니다. 따라가 볼게요. 한번 여기 있네요. 어디 가니? 아, 이러다가 버디를 놓치겠어요. 신비로운 빛깔. 종이 상자에 바람을 훅 불어넣은 것 같은 요 녀석은 거북복이에요. 자꾸만 굴 속으로 들어가요. 널 해치지 않아. 친구를 해치는 줄 알고 청줄돔이 막아주네요. 자리돔과 세줄 얼개비늘떼를 뒤로 하고 이제 상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해준 든든한 버디 현웅씨 카메라 보고 안녕 해주세요. 두 번째 로그는 섭섬의 재지기입니다. 20m 정도 되는 수심이라 조금 많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랜턴을 밝혀준다면 바닷속 세상은 조금 더 신비로워요. 보호색으로 무장한 요 녀석은 쏨뱅이라고 하고요. 죽어도 삼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있다고 합니다. 제주 바다의 꽃, 자리돔 떼들의 멋진 쇼를 잠시 감상하실게요. 예쁜 자리돔들 사이로 출연하신 인솔 강사님. 자, 모이세요. 상승합니다. 이제 슬슬 신나는데 벌써 상승이라니. 너무 아쉬워 하는 찰나 믿기지 않을 만큼 환상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커다란 어항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 여러분, 이 포인트 이름이 바로 재지기랍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추천한다는 포인트.
이름도 이름이 옛날 이름은 그랜드 캐니언이고 최근에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꽃동산. 숲속에 바닷속에 막 숲벌 같은 막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꽃동산이 정말. 꽃동산은 정말 있었어요. 아기자기 알록달록. 보고 엉덩이를 봐주세요. 된장국 시야에 물고기 똥 싸는 장면만 두 번째예요. 자리돔 한 마리가 초조하게 주변을 요리조리 배회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놀래기 한 마리가 출현.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아마도 정말 많이 놀랬을 거예요. 조심히 가. 컬러풀한 꽃동산의 노란색 자리돔. 이번 제주 다이빙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제주를 향해 오고 있다네요. 그러면 호정 선생님 집이 되게 많아. 제주도에도 집이 있네? 어, 그렇죠. 여긴 정말 집이에요. 아, 그럼 고향집에 온 거네. 그렇죠. 근데 내가 술 먹었잖아, 이씨. 진짜 고향집은 어디죠?